안녕하세요. 제3회 공공해결 주간을 맞아 신입 직원이 알려주는 KF의 모든 것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KF 강나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8년에 입사했고 현재 디지털 콘텐츠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해시태그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영상 만들고 뭐 사진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해서 콘텐츠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참여하신 세 분들의 자기소개도 들어보겠습니다. 나규주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2018년에 입사한 문화예술사업부 김나규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도 해시태그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즐거움이 곧 행복이다라는 생각으로 뭘 하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략기획부 이보연 주임입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입사했고 저도 해시태그로 저를 표현해보자면 저는 바깥순이가 되고 싶은 집순이라고 저를 표현해 보았는데요. 제주 본부에 있으면서 제주도의 관광지나 유명한 여러 곳들을 갈 기회가 엄청 많아졌는데 사실은 집이 가장 편한. 집 밖에 오래 안 나가보신 최장 시간이 얼마 정도 되세요? 한 3, 4일? 3, 4일? 네? 응. 가능해요? 응. 그냥 뭐 연휴 때 연휴라도 끼면은 저는 진짜 나가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순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도 하반기에 취업한 햇병아리 신입사원 곽동윤 주임입니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를 해시태그로 표현해보자면 저는 청일점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이 여성 직원분들이 남성 직원보다 더 많은 구조라서 청일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저희가 입사를 했는지 준비 과정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단을 알게 됐는지 한 번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교부 산하기관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F를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입사하기 전에 두 달 동안 KF 글로벌 센터 사업부 서울 사무소에서 업무 보조를 했는데요. 글로벌 챌린저 사업에 그런 보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박물관 인턴십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 채용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글로벌 챌린저를 지원해보자. 글로벌 챌린저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작년 일이라. 글로벌 챌린저 사업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 유수의 싱크탱크, 박물관, 도서관, 네? 그리고 국제기구까지 그런 인턴십으로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파견하는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친구들이 사실 추천을 해줘가지고 재단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챌린저 사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정책연구소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저희 재단과 일했던 경험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학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책을 입안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실행해보면 좋겠다. 그런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 성향이 잘 맞을 것 같다 해서 친구들이 추천해줘서 재단을 알게 됐습니다. 다녀온 친구들은 만족을 하던가요? 네. 진짜 만족을, 상당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추천을 안 했겠죠. 그러면 이제 빠질 수 없는 질문인데 이제 그럼 우리의 어떤 경력, 경험, 스펙이 어떻게 되냐. 시청하시는 분들, 뭐 취준생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볼 건데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제학과 정치외교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요. 대학생 시절에 방송사에서 기자 인턴을 두 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언론고시를 시험을 준비해서 방송기자를 6개월 정도 했고요. 그만두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었던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공부를 했어요. 2년 정도. 근데 이제 좀 그만뒀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KF 채용 공고가 딱 떴길래 감사하게 별로 취준 시절이 너무 길진 않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좀 오래 준비를 하다가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아 진짜 많은데? 진짜? 나이 나오는데요? 아 괜찮은데? 그러다가 취업 준비를 좀 하게 돼서 그 중간에 이제 어학원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어요. 6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다행히 괜찮아요.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문학 그리고 미술사학을 복수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유네스코 관련 기관에서 뭐 1년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기관에서 일했던 게 재단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어서 뭐 워크숍 개최, 뭐 출판 지원 같은 것들을 하는 기관이어서 좀 그런 점이 제 그 재단 입사에 좀 어필을 하지 않았나 혼자 이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냈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고스피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사실 저는 해외 체류 경험이나 유학 경험은 없어요. 그래갖고 조금 자진 고백. 그래서 조금 이제 실생활 영어나 아니면 영어 회화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4학년 수업을 막 마치고 이제 수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딱히 다른 기관에서 인턴을 해보거나 경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대학교 생활을 할 때 대만에서 교환학생을 6개월 다녀오고 그리고 중국 대학생들하고 같이 2주 동안 한국하고 중국을 오고 가는 그런 학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국악을 좀 좋아해서 제가 저희 학교의 국악 연구회에 검은고 검은고 준비하셨죠? 예. 아 지금 오늘은 안타깝게도 오늘은 아쉽게 다음 시간에. 근데 제가 면접을 볼 때에도 국악 연구회에서 정확 검은고를 연주한 경험이랑 판소리에 관심이 많다 이런 거를 어필을 했었습니다. 문예부에 오셨어야 되는데 다음은 문예부로 오시는 거예요. 다음은 제가 문예부로. 예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중에 가장 입사가 가장 최신이신 동윤주님께 이제 재단 입사 전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각 단계별로 조금씩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에 저희 입사 준비를 하면서 경험을 해봤는데요. 저희 재단은 총 4단계.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전형, 예. 두 번째는 NCS, 세 번째는 한글 그리고 영어 문술, 그리고 네 번째는 면접입니다. 네. 각 단계별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자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NCS 기반의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을 기입하는 칸이나 혹은 다른 스펙을 기입하는 칸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1000자짜리 자소서 한 문항에 저희 재단의 인재상과 그리고 자신의 직무 경험을 잘 섞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경험 문항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NCS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적성으로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 인적성을 준비를 해봤지만 사실 공공기관 인적성은 처음 준비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희 재단은 50문제를 50분 안에 푸는 건데 저나 다른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50문제 중에서 한 8문제 내지 9문제는 못 풀고 찍었다고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는 NCS 같은 경우에는 50문제를 다 풀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간 압박 속에서 최대한 많은 걸 풀어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풀 수 있는 건 풀고 못 푸는 거는 딱 손 털고 넘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손 털고. 네. 그리고 세 번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필기 시험을 논술하고 NCS를 같은 날 봤었는데 논술은 한글 논술 두 작 그리고 영문 논술 두 작 그래서 총 네 개의 논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재단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알리오 공공기관 공식 페이지에 나와 있는 KF 연간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던 네, 사업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 사업들을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은 저희 재단을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논술에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팁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슈나 저희 재단의 성격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묻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슈 키워드들을 뽑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키워드를 제 나름대로 뽑았는데 저는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그리고 BTS와 한류,
그리고 코로나19와 공공외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논술을 준비했었는데 쪽집게 신기하게도 근데 그 논술 문항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이슈를 이제 그 둘러보시고 그리고 저희 재단이 공공기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 정도는 이렇게 잘 알고 들어오시면 논술을 쓰기에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게 면접이었는데요. 자신 왜냐면, 있으셨어요? 아니요, 자신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서울에서 나머지 전형들이 치러졌지만은 면접 맞아요. 전형, 최종 면접은 제주도 본사를 갈 수 있어서 사실 전날 저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왜냐하면 제주도에 약간 놀러 온 느낌으로 네? 면접을 보기보다는 놀러 온 느낌으로 와서 전날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날 면접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NCS 기반의 면접이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10분을 재고요. 그리고 그 물어보는 질문들이 인성 질문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이 자기소개서에 썼던 문항에 나왔던 경험들을 위주로 경험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마련한 www.ncs.go.kr에 들어가시면은 특히 예시 면접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역량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직무 역량별 경험 면접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준비하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어 면접도 있잖아요. 아, 제가 깜빡했네요. 예.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한국 면접은 이제 임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외부 면접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하고 10분을 정확히 한국어 면접을 한 다음에는 자리를 이동해서 영어 면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한국어 면접보다는 확실히 영어 면접이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원어민 분들이 일상적인 회화를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크게 긴장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취준생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풍부한 대외 활동을 내가 해야 되냐 그런 게 이제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진짜 도움이 되냐 난 나이도 많고 지금 대외 활동을 하기도 좀 힘든데 해야 되냐 굳이 무리를 둬서라도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님?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취준생 입장에서는 저도 그랬고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자소서가 1000자짜리 자소서고 그리고 10분 경험 면접이기 때문에 경험을 나열하기 시작하면은 나열만 하다 끝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실제로 저는 국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국악을 세계에 알리는데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공 외교를 하고 싶다 해서 재단의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했던 대회 경험들은 이렇게 사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를 나열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자기가 뭘 주장하려는지 그리고 그 주장에 따라서 어떤 대회 활동이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딱 드러내는 그런 네,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양보다 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사 전형별로 어떤 기억에 남는 경험담이나 꿀팁 얘기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면접 예상 질문이 있잖아요. 자기 자소서 보면 이제 질문들 아 이거 뭐 이제 물어볼 것 같다. 그럼 그런 것들을 쫙 정리해서 이제 진짜 면접 복장을 입고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면접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 저 추천드립니다. 예, 네, 나규주님 알려주세요. 저는 그게 좀 재밌었던 게 나중에 합격하고 난 동기들이랑 이렇게 만나는데 그때 뭐 먹을 거 주신 분 아니세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먹을 걸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약간 긴장 풀게 좀 대화하고 막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셔가지고 아 되게 둥글둥글하신 분이 되게 많다 막 이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일하면서 그냥 제가 한 생각인데 저희 재단이 아무래도 뭔가 우리가 직접 뭘 교류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좀 중간에 매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에도 좀 어울릴 수 있는 좀 둥글둥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면접을 하면 긴장이 되니까 대기하면서 그 제주본부 4층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화장실 중요하지. 화장실 너무 중요한데 화장실이 너무 좋아서 아,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구나. 와, 화장실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또 면접을 또 잘 봐서 이 회사에 꼭 와야겠다라는 열의를 불태웠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사 준비를 하는데 필기 전형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제가 시험을 봤을 때에는 마스크를 끼고 필기 전형하고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사전에 제가 그런 걸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실제로 필기 시험을 이제 보고 논술까지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머리가 좀 아파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시뮬레이션을 돌리듯이 마스크를 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걸 끼고 한번 논술을 써본다든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입사 전형을 거쳐서 저희가 재단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제 업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내가 맡은 업무는 뭔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디지털 콘텐츠 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 이름 그 자체로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KF 뉴스레터 웹진이라고 매달 이제 발간되는 게 있는데 웹진을 발간하는 업무랑 KF SNS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KF SNS 여기 아마 자막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요. 꼭 그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네. 보면은 입사 네. 관련 꿀팁이나 아니면은 네. 생활하는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저는 괜찮죠. 저 입사 준비할 때 그거 보면서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당장 클릭 팔로우 꼭 여기 밑에 가만히 아무튼 네 나규진님은요? 저는 문화예술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문화예술사업부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이제 공연, 전시, 출판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교류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이 설립됐을 때 그때쯤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이 해외 박물관 지원 사업이었대요. 그래서 막 유수의 박물관들이랑 협력해서 막 그렇게 지금까지도 박물관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가 좀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면 저희가 재외 공간과 문화협력 사업을 많이 하는데 재외 공간에서 하는 문화 공연 뭐 전시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공간이랑 협력해서 같이 해외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재외 공간과의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KF랑 그렇게 하면 해외에 나갔을 때 아무래도 도움받기도 조금 원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뭔가 재외 공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사업부가 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제 사업이 많이 취소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지원 대상 기관이랑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취소하게 됐다, 뭐 연기를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런 과정이 좀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신사업 구상은 1, 2년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막 6개월 만에 막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략기획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전략기획부가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전략과 기획? 전략을 기획하는 부서. 전략을 짜고 기획하는 그런 부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이제 전략기획부? 무슨 일을 하는 부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전략기획부의 그 핵심 단어를 말씀드리면 성과예요. 그래서 재단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성과와 그리고 직원 개개인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성과를 취합해서 일을 평가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고요. 또 이 외에도 뭐 재단의 중장기 전략을 기획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재단이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전략을 짜기도 하고 또 이제 조직 개편도 그에 맞춰서 진행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시즌이 없는 그냥 올타임 시즌이라고 저희끼리 이렇게 막 말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업무는 외부 평가의 일부분 점수로 들어가는 고객 만족도 점수 조사이고 또 이제 직원분들의 평가에 들어가는 내부 협력도 조사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제 주 업무고 또 외부 평가, 내부 평가 업무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중앙협력포럼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세 분의 다른 주임님들과는 다르게
재단의 전통적인 사업 분야를 넘어서 재단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중앙화 협력 포럼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저희 한국 정부가 주도로 중앙화 5개국 나라들과 함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차관급 고위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최근에 장관급으로 협의체가 격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협력 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포럼이 세웠던 워크플랜이나 아니면은 한국이랑 중앙화 5개국 나라들이 이제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관계기관을 연결해 준다던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레지던트 펠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레지던트 펠로라고 하면은 저희 사무국에 파견된 중앙화 5개국으로부터 오신 외교관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또는 한국에서 이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관계기관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기관하고 그 각 레지던트 펠로가 소속된 국가와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화 5개국이면은 어떤 국가가 있는지죠? 아, 중앙화 5개국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쉽게 외우기 위해서 네. 카, 키, 타, 투, 우 이렇게 다섯 개로 하고 있습니다. 키, 타, 투, 우. 혹시 어느 나라들인지 아시겠어요? 카는 왠지 카자흐스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 키,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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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마지막 우는 우즈베키스탄. 그렇게 다섯 개의 나라들과 그리고 한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그런 사무국입니다. 보현주님께서 업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이거 말하고 싶다. 저는 작년에 2019년에 글로벌 센터 사업부에서 업무 보조를 하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이제 공공외교 주관에서 또 행사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님을 호텔에서 그 행사장으로 모셔오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서 전 대사님을 만나고 이제 모시고 오는데 정말 어르신 분들이 그 대사님을 되게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셨던 그분 아니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진짜 반갑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커피를 들고 계셨는데 이 커피 제가 마시기 전인데 아직 방금 산 건데 이거 혹시 드려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절은 했지만 그렇게 이제 호의적으로 대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마크 리퍼트 그 전 대사님께서도 그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에게 또 따뜻하게 친근하게 인사해주시면서 한국어로 막 말을 거시고 그러니까 진짜 업무로만 생각했던 짧은 길이라면 짧은 길에서 되게 인간적인 따뜻함과 그런 소통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기 때문에 재단 해외 출장이 많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재단 해외 출장이 정말 많아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취소되고 이렇긴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규진님께서 해외 출장 가신 적이 있으신지 네. 기억나는 해외 출장 관련 에피소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문화에서 사업부는 진짜 해외 출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갔던 해외 출장 첫 번째 해외 출장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일본을 갔었거든요. 부장님하고 이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 상대 기관과 저희와 면담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해결해야 할 이슈가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제 우선순위 같은 걸 잘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둘 다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약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시고 조금 혼도 조금 내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반성하고 그렇게 배우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사님이 저녁에 라멘을 먹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라멘을 딱 먹었는데 약간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것이 첫 출장의 맛인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때 그 기억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가고 싶다. 네, 그러면 지금 동윤주님이 입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저는 9월 1일에 입사를 했으니까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그러면 진짜 이제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신입 직원이신데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제가 연수를 받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인사를 이제 드리러 다닐 때 모든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임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곽주임님 나가보면은 우리 재단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셔요. 진짜 오신 줄 알았어. 방금 이 자리에 잠깐 오신 줄 알았어.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첫 직장이 저희 재단이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긴 하지만은 네. 확실히 다녀보면은 네. 저희 재단이 재단이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좀 더 개방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제 이끌어가는 업무와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 프로젝트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은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자기가 한 시간 급하게 어디 갔다 와야 된다 하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문화를 봤을 때는 확실히 저희 재단이 좋은 곳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휴가 쓸 수 있는 진짜, 게 아니, 저도 사용할 그게 수 진짜 그리고 칼퇴 그러니까 뭐 퇴근에 대한 눈치도 안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부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휴가 쓴다고 하면 그것은 너의 권리야 하시면서 써 이렇게 해주시는데 진짜 이런 분위기의 회사. 그러면 이제 보윤주님은 그 부서에서 막 하신 일 막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럼 막 좋은 점도 있고 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각각 한 가지씩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아무래도 여러 부서의 자료를 볼 기회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은 이제 뭐 다른 부서의 일들이 조금 낯설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그게 신입으로서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그쵸. 생각을 해서 그것이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힘든 점은 다른 부서와의 소통이 많은 또 관리 부서다 보니까 제가 업무 부탁을 드리는 분들이 뭐 차장님, 과장님 막 넘을 수 없는 그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또 실수를 할까 봐 또 그것이 또 많이 위축되기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뭐 동현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런 오히려 선배님 분들이 잘하고 있다, 힘내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자신감을 충전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단의 자랑 중에 하나인 OJT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OJT는 뭐냐면 재단의 해외 사무소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신입 직원들이 일주일 정도 그 해외 사무소에 이제 방문을 해서 재단 관련 공공외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짜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 다녀왔습니다. 베를린 해외 사무소가 있어서 그래서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두 도시를 다녀왔는데 기억나는 거는 이제 독일에서도 한국어, 한국 문화, 또 한국 역사에 대해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워크숍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한국어를 막 가르치려는 그런 어떤 열정도 많고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박유주님은 좀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가셨죠? 네, 저는 LA에 있는 LA 사무소에 갔다 왔습니다. 네, LA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다 보니까는 한국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도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문예부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아야 하는 곳은 아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네. 라크마라고 하는 그곳일 텐데요. 거기에 이제 재단이 발간을 지원했던 도서가 진짜 딱 있는 거예요. 책을 딱 열면 저희 재단 로고가 딱 박혀있죠. 엄청 뿌듯해요, 진짜. 아, 이게 진짜로 관람객들에게 실제로 우리가 지원한 걸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막 뿌듯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실은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남가주대학교 USC 거기에 한국학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장서 같은 경우는 도서관,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그냥 콜렉션으로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단이 옛날부터 그 장서나 사서들 지원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로 격상이 됐고 그런 것도 되게 막 우리 재단이 되게 큰 역할을 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졌고 진짜 현장에서 우리 재단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기대가 되네요. 네. 가고 싶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럼 업무 관련해서 기대되는 점 동윤주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중앙아 협력 포럼 사무국에 있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5개국에 출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중앙아 5개국이 또 실크로드가 지나갔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구한 역사하고 문화가 매우 풍부한 곳이라서 사실
사실 출장이 제일 기대됩니다. 딱 가고 싶은 어떤 나라나 뭐 지역 이런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의 이 초원이 엄청 이렇게 광대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상상보다 더 큰 초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초원에 약간 밤에 별 보는 약간 그런 그런 로망을 이룰 수 있을까? 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주님은 있으실까요? 저는 내년이 이제 재단 30주년이잖아요. 네. 3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일어날 그런 사업들이 기대가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JT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올해 초만 해도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조금 그랬던 것이 있는데 좀 내년에는 정말 좀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돼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 저는 뭔가 기대된다기보다는 조금 궁금한 그런 게 저희가 올해 막 거리두기, 뭐 언택트, 온라인 이런 거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했잖아요. 그런 게 실제 효과가 어떨지 그런 거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출판 사업 담당이다 보니까는 이게 한동안 출판이 조금 쇠퇴기를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시기에 출판은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재단이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고 본부는 제주에 있다는 사실 다 아마 아실 텐데요. 그래서 동윤주님은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동윤주님 제외하고 저희 세 명은 다 서귀포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이에요, 저희 세 명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주 사는 거 어떨까 이렇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사는 것은 이렇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친구들이 제주도 놀러 간다고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나도 잘 몰라 이렇게도 하고 오히려 이제 놀러오는 친구들이 절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주 살면서 조금 행복하다라고 느낀 경험이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날이 좋으면 잠깐 나왔을 때 그 상쾌함과 더불어 이제 수평선이 다 보이는 그 하늘과 바다색이 또 같은 그런 좋은 풍경이 있으니까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 맛집도 많으니까 점심시간 활용해서 잠깐 다녀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주 생활에 나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기 때문에 집에만 있기 때문에 어디든 만족할 것 같아요. 집에만 저도 제주도가 일단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진짜. 막 봄에는 막 벚꽃, 유채꽃에 막 여름에는 이제 바다가 너무 예쁘잖아요. 해수욕도 할 수 있고 주말에 틈 타서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막 파란 하늘에 억새가 막 깊혀 있는 것도 너무 너무 예쁘고. 겨울에는 정말 귤을 질리도록 먹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진짜 좋은 것도 많지만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자동차가 없으면 조금 누르기가 힘들다는 점. 맞아요. 그런 게 좀 아쉽죠. 대중교통이 좀 잘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공공외교 주관 기자단과 모파랑 기자단 분들 좀 모셨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 몇 가지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이제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3회 공공외교주간 학생 기자단에 선발된 양동린입니다. 아까 해시태그로 본인을 소개해 주신 걸 너무 재미있게 들어서 혹시 KF를 해시태그로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을 소개를 할 때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도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위상이 높고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구성원이 된다면은 확실히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기자단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공공외교 기관에 입사를 준비하고 있을 취준생들에게 이런 재단에 들어오기 전과는 다르게 이런 것도 있다 아니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제 부서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사업부서 한국학사업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은근히 영어를 사용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낼 일도 많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출장을 가서 영어를 할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어할 일이 영어 쓸 일이 많고 이제 뭐 그러면 제 2외국어까지 해야 되나요?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중국어, 일본어까지는 미리 뭐 그걸 배우실 필요 전혀 없고 어차피 중국 기관이나 일본 기관도 다 영어로 쓰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나 저는 원래 중국어와 일본어를 정말 잘해요 하면 그건 정말 플러스가 될 수 있긴 해요. 네. 그런데 또 관리부서 에 배치되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 맞아요. 재단은 순환보직제라서 관리부서에 갈 수도 있고 사업부서에 갈 수도 있는데 또 관리부서는 생각보다 영어를 너무 안 관리부서는 정말 안 써요. 사업부서는 매우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부서별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외교주관 학생기자단 오예주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KF 입사 또한 이제 졸업 후에 염두를 두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실례가 되지 않으신다면 혹시 이제 저는 KF에 입사하려면 영어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영어 성적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 이제 있는데 입사 그 단계 가운데에서 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영어 점수인데 가능하신가요? 감당하시나요? 감당하실 수. 그러면 전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건 빼고. 근데 저는 높지 않았어요, 정말. 정말 몇 점대라고 여쭤봐도 돼요? 네, 몇 점대요? 응. 900은 넘었죠. 900은 넘는데 950?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900점대. 저는 탭스 점수를 사실 냈었는데요. 진짜요? 네, 탭스 600점 만점에 500점. 후반대였습니다. 저는 900점대 후반이긴 했어요. 이게 그때마다 그 입사하는 사람들의 또 점수 그또 있어서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허들식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전형을 넘을수록 서류 전형에서는 영어가 중요하고 그리고 다음 전형에서는 그 전형에 있었던 점수로만 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입사 준비하면서 난 여기에 가장 중점을 뒀다 하는 것과 그 마음가짐. 저는 사실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점으로 어필을 했던 거는 제가 재단이 하고 있는 학술 사업에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사업과 같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사업,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그리고 그거를 팔로우업하는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성,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공성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은 또 어떻게? 마음가짐은 네. 나 아니면은 누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나 아니면은 누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농담이고요. 겸손하지만은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명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가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다라는 점을 좀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워크숍 개최라던가 출판 지원 사업 등 이제 재단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 사업과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어필을 했던 것 같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능력을 조금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또 뭐 여러 가지 뭐 했다라고 나열하기보다는 이제 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어필을 했던 점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마음가짐은 저도 뭐 내가 짱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그 전형별로. 것 같아요. 네. 저도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건 저 면접이에요. 왜냐면은 필기 이런 거는 좀 공부했던 게 있어서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면접은 워낙 안 해봤으니까 면접 준비를 하면서 경험이나 이런 게 많진 않지만 나도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을 되게 준비 많이 했어요. 막 어떤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논술 시험 이제 준비할 때 이제 각 공공외교 관련 자료들 많이 찾아봤고 요즘 이제 공공외교 관련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한 문장씩 정리해놓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됐고요. 마음가짐은
좀 솔직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면접에서 막 너무 막 뭘 이렇게 내가 아닌 나를 말하려고 하면 솔직히 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막 갑자기 기습 질문하면 솔직히 생각도 안 나고 하니까 그냥 솔직하게 나 자신을 보여주는 거? 좀 그런 마음가짐 가졌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17기 박미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OJT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그렇게 국제교류 관련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새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 원하는 국가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마 취소되거나 대체되었을 텐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로나로 취소되는 사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대부분 이제 웨비나 형태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꿔서 이제 뭐 줌이나 이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미포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CSIS 미국이랑 우리나라 이렇게 화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점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밤에 이제 진행되는 점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변수에 뭐 웨비나라든가 조금 다 이제 디지털로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렇게 좀 적응을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쪽과 저희 부서도 그렇고 글로벌 센터도 그렇고 조금 영상 작업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글로벌 센터에서 스테이 조이풀이라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 공연도 온라인 공연 하고 있으시고 저희도 온라인 공연 준비하고 있고요. 그 특정 국가를 고를 수 있냐? OJT 이제 말씀하신 거죠? OJT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 국가를 뭐 예를 들어 이제 의견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예. 독일어를 못해서 독일 파견이 가능한 건가요? 아, 해외 사무소 파견이요? 네, 그 OJT 프로그램이 해외 사무소에 파견을 가서? 완전 파견이라기보다 어떤 방문 프로그램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가는. 그래서 독일어는 전혀 못하셔도 되고요. 그냥 상관이 없어요. 언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해외 사무소를 지원할 때에는 지원 공고가 뜨고, 그리고 그 지원 공고에 맞춰서 자기가 이 사무소에 가고 싶다 하면 지원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이제 재단 분들하고 같이 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면 확실히 플러스 어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서포터즈 17기 취하나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2회 공공외교주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직원분들의 KF 입사기를 듣는 강연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대면 녹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와는 달리 참여자분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KF 측에서 준비한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공외교 주간 말고도 다른 사업에서 이제 비대면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이 이번 코로나19를 위기로도 보고 있지만 기회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중앙아시아 5개국에 있는 유튜버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런 중앙아 관련 인플루언서들을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 중앙아의 협력 사업들을 어떻게 더 잘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업을 소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업과 디지털 콘텐츠의 그런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제 디지털 콘텐츠 부서가 이제 새로 생겼거든요. 신설되고 본격적으로 저희 재단에서도 비대면 및 디지털 공공외교를 추진하려고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2020년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재단에 입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재단 입사 희망하시는 취준생 분들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 지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걱정과 부담이 조금은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기간에 취업 준비를 해봤었을 때 확실히 이제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재단 입사를 끝으로 보지 마시고 재단 입사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 들어오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재단의 목적인 한국을 해외에 알리고 우호 친선을 증진한다라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좀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너희 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니? 라고 질문을 하시고 설명을 할 때 또 그런 것들이 또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입사를 하시면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일과 재미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부 문화가 군대 문화나 이런 뭔가 굉장히 서열? 그런 게 직원 사이에서는 정말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단 직원들이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래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저는 진짜 많았습니다. 네,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전 즐겁게만 살았는데. 즐거움, 해시태그 즐거움. 네, 막 성실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배울 점이 정말 많고, 네. 그래서 같이 근무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어떤 공공외교 전문기관이라는 자부심과 더불어서 OJT 프로그램, 또 해외 출장, 그리고 마음 맞는 이런 동료들, 그리고 또 네,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원하시는 분들은 재단 채용 공고가 떴을 때 아, 나 얼마나 준비됐지? 아, 나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걱정보다는 일단은 도전해보시기를 진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참여해주신 세 분들과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